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크리프, 그리고 핀테크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권사에 재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 고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이제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특히나 ETF 출시가 된 이후로부터 제가 체감하는 어떤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나마 투자자분들께서 좀이 가상자산과의 맞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까? 기존 산업처럼 좀 이제 어느 정도 기업 에쿼티단 그리고 좀 저희가 표 장표로 좀 한눈에 볼수 있게끔 데이터를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뭐 위쪽 표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특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관련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굴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증권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뭐 이제 운용사 단에서도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느 정도 실적 추정도 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들이 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센티를 받고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제 쉽게 저희가 볼수 있는 게 시가총액 뭐 이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19년도 뭐 20년도 특히 이제 좋았던 21년을 거쳐서 저희가 22년 한 1월부터 조금 이제 시세가 꺾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크게 넘는 지금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전체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이제 3,600조 원 정도 이제 육박을 해서 이미 전고를 이제 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미너스는 이제 참고차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현물 ETF 출시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흐름들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분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국내에서 출시가 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위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ETF가 왜 중요할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출시가 이제 굉장히 다르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출시를 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이전에는 캐나다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실 현물 ETF가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미국은 이제 저희가 에쿼티 주식시장 기준으로만 봐도 51% 그리고 글로벌 ETF 관점에서 볼 때는 약 70%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거의 두배 이상 이제 끌린 그 올린 이유가 저희가 인덱스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큼 이제 시장 규모 그리고 접근성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SEC가 승인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도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각 어느 정도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한 저희는 시기열상 내년 혹은 7월에 가상자산법 이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왜 중요할까? 뭐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뭐 이제 이전에도 워낙 잘 말씀해 하셨던 것 같은데 수요 그리고 공급 역학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인 가치를 보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공급량이 이제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수요의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반감기 영향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ETF 그 자체가 수요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기존의 수요 공급 역학 관계에서 뭐 수요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었던 게 없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건드리고 있는 이벤트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저희가 공급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뭐 채굴 업체는 채굴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나오는 물량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뭐 700개를 갔다가 1000개 이상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에버리지를 치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이 사이클이 실질적으로는 뭐 저희가 반감기를 기준으로 많이 변화한다. 이제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다다음 달부터 뭐 40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수가 점점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준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수요 요인,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나가는 물량인 ETF, 이제 ETF로 들어가는 저희가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과 수요 국면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제 이런 흐름들은 1월부터 현재 3월까지 계속해서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화가 되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요인에서는 대부분에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 이제 주체들이 누굴까 하면은 뭐 일부 고액자산가, 헤지펀드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기금이나 혹은 뭐 일부 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의사결정의 시기열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도권에서 시각이 가장 변화한 부분이 이제 디지털 골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골드가 실질적으로 이게 입증이 되고 내러티브가 통하는 구간이다. 이게 ETF를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ETF는 기초 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 설명서를 보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대부분들이 지적을 했던 포인트는 이제 가치 저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뭐 일부 상품에서는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블랙록의 래리 핑크도 항상 이제 언론이나 뭐 인터뷰에서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기존에 가치 저장을 했던 애들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금, 미국채 뭐 이 정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이랑 이제 미국채를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금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때와 시총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래표로 업데이트를 이제 해놨는데요. 특히 저희가 ETF 대 공급량, 전체 공급량에서 ETF에서 담고 있는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금은 현재 수준에서 1.5%, 지금은 약간 더 언더일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 중에서 ETF에서 담고 있는 비중, 이게 이제 전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4.3%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 오른쪽 부분은 뭐 제가 그냥 단순한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말은 즉슨 ETF 출시를 통해서 기초자산에 가질 수 있는 가격 효과로서는 훨씬 더 비트코인이 여러 개 크다를 또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과거만큼의 큰 폭의 상승은 불가능할지언정 사실상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물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의 사실상의 뭐 업사이드는 훨씬 더 크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금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제 물론 그 이전에는 호주에서 먼저 상장이 되긴 했지만 이제 GLD 승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장기 시계열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약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저도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한 입증을 지금 현재 운용사들이 시장 혹은 OTC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수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입증이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현물 ETF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다들 스터디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뭐 이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운용사 국내 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하고 싶어하는 이제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의 그런 매력도나 특수성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거래량이 넘사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3월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제가 월별로 기지 표시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5대 거래소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대 거래소 기준으로
1월 거래량의 거의 한 3배, 3배는 조금 안 되겠지만 이제 26일까지 끊었을 때 약 350조 원이 넘는 이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 알트 코인에 대한 이제 사실 자금 유입이 굉장히 큰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특히 2월, 3월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이제 그만큼 시장은 가격이 약간만 올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상품이 출시됐을 때는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아무래도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어쨌든 주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픈 AI 관련해서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소라가 나온다던가 GPT 4.5 모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코스닥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순환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베타 투자로 월드 코인을 한다던가 물론 이제 펀드는 담을 수 없지만 개인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AI나 디펜 섹터는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혹은 그 외 주식이랑 연관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뭐 주식 투자자 그리고 코인 투자자 이 경계가 굉장히 전 애매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품 출시가 됐을 때 파급력이 크다 이 지점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량은 대부분 원화 마켓. 이제 사실상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DC, 뭐 USDT,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혹은 비트코인 마켓 이런 게 굉장히 잘 열려 있는데 이제 국내는 아무래도 저희가 특금법 때문에 대부분 뭐 한 95%에서 98%는 다 원화 마켓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원화로 거래된 비트코인 비중은 약 15% 가깝죠. 15%가 거의 이제 달러 다음에 2위이고요. 물론 이제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현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내는 파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작년에 기사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원화 거래 비중이 거의 한 42%, 그래서 달러 40%를 넘는 약간 이례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물론 국내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래에 제가 가지고 온 케이코의 자료도 사실 작년 11월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내에 사실 모든 프로젝트의 이제 CSO나 뭐 아니면 C레벨 분들이 국내 시장을 굉장히 잡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 거래소에서 다 신고가를 만들어주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 결국 제도권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 보장이 됐다라는 것들은 저는 출시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언제 열어주냐 뭐 이런 것들의 시간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7월에 가상자산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이 ETF 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사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뭐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의 특성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얘는 반드시 운용사가 현물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이제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물이랑도 가장 큰 차이는 궁극적으로 운용사가 AP나 LP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지점도 여기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ETF 출시를 하면서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AP와 LP를 누구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커스터디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가격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ETF들 구조를 보시면 일단은 뭐 ETF 프로바이더는 그냥 국내 생각하시면 운용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래 그다음에 삼성 뭐 이렇게 코덱스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ETF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AP는 국내도 지정 참가자 사실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마켓메이커라는 이름을 쓰지만 국내에서는 LP,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뭐 동일하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 수탁 업체, 커스터디가 필요하다라는 점인데요. 뭐 사실 금 현물도 당연히 커스터디 운용사에서 비용 일부 되기 때문에 사실 구조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외와 국내 이제 차이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ETF를 저희가 그냥 ETF라는 자산에 한정돼서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유동성 확보 그리고 기초 자산과의 괴리를 막아야지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ETF를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MM, 그러니까 사실상 LP이고요. 네, 국내 시장의 특징은 미국과 다르게 이 AP와 LP가 전부 다 증권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커머디티 ETF 국내 거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뭐 AP 지정 참가자나 유동성 공급자 전부 다 증권사 이름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잠깐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블랙록 같은 경우는 제인 스트리트, 뭐 버추 파이낸셜, 점프 트레이딩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ETF 시장에 사실 파생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이제 업체들이 굳이 증권사가 아니어도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애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희가 증권사로 한정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코인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인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코인 뭐 트레이딩을 해봤던 뭐 다른 업체들한테 과연 라이센스를 줄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능성보다는 증권사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또 관련 인프라나 이제 인력들을 충원해야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운영 사단에서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스타업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스타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와 뭐 업비트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타겟에서의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좀 고려해볼 만한 것들은 기준가. 아마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5%에서 7%의 이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쨌든 저희가 ETF를 런칭한다 하면 거래소에서 그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전 세계가 그 데이터가 독일하지 않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나스닥 데이터를 끌고 오지 않는 이상 사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프리미엄을 인정을 하고 그 기준가를 가지고 저희가 ETF 설정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우리는 글로벌로 가겠다 해서 이제 거기 티커를 끌어올 때에는 그럼 그 프리미엄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운영사나 혹은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해볼 만한 지점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뭐 금방금방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시장의 특수성, 장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는 이제 이런 국내에서도 상장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ETF 시장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